오늘 환율은 달러당 1172원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76% 하락했지만 보름 새 100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20억 달러를 시장에 풀고 대기업에 달러를 풀 것을 주문해 오늘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달러가 최근 급속히 오르면서 한국과 무역을 하는 한인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은 결제 시기가 한 달여 정도 여유를 두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타격은 없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특히 한국에 물건을 보낸 후 단기간에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 물량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매일 환율 동향을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내 디폴트 위기로 투자자들은 디폴트 위험이 낮은 한국으로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이에 원화 가치 상승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럽은행들이 자금난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 채무 중 45% 이상이 유럽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달러 매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했지만 한국 국채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투자처는 바뀌었지만 환율의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한국 자체에서 투자 자금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모든 국가들에서 선진국 쪽으로 다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는 정부라는 버팀목이 있었지만 2011년 경제 위기는 정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버팀목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위해 환차익 투자자들도 많았지만 한인은행을 비롯한 송금업체에서는 최근 송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주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났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작은 금액들 횟수가 거기 좀 많이 늘어났어요. 달러 가치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